1차를 무조건 해독소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민법이 무조건 15해독 이상 가셔야 됩니다. 다독하는 게 제일 필요하시고 특정 목차가 자신 있고 내용 파악된다고 하면 목차만 보고 지나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틀렸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만 계속 보시는 게 다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어차피 시험 나올 게 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70개에서 80개 정도 테마 가지고 하시면 한 30개 정도는 걸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이쪽에서는 제가 줄쳐놓고 별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것만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해가 바탕이 된다고 하면 얘는 만만합니다. 이해만 되면 만만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16페이지에 박스 속의 생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이반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고 계략적인 이반 결정 절차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특징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셨던 게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대상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00여 개 도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반 결정을 생략하는 도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생략이라 해놨던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기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그 의미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을 통째로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기초 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 기초사는 광역 도시 계획의 기초사를 준용하기 때문에 광역 도시 계획에 실시했던 조사 측량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 기초조사에도 조사 측량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환경성 검토와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 기초조사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생략 사유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기조사와 관련된 내용 찾으셨죠? 얘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 2%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 줄쳐 놓습니다. 여기 나대지는 건물 건축되지 않은 땅을 말하는데 그 나대지의 면적이 2% 미달하면 98% 이상의 대지에는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추천 없습니다.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 수립된 경우.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역 목적에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는 경우로서 정비 관리 가로 해놓습니다.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12m 추천 없습니다. 없는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대로 추천하시고 대체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서와 관련된 생략 사유로서 대타 12 나도에란 말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대체 대신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입안하는 경우라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의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게 되면 민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효과입니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 가능한지. 그래서 우리 민법의 가끔 모의고사 보다 보면 갑을 병정 무까지 나오는 사례 문제 있거든요. 갑을 병만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정보가 나와서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지문이 세 줄 이상 구성되게 된다고 하면 그것 읽다 보면 앞에 읽었던 게 다 생각 안 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지문이 나오게 되면 끝에 결론을 보고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란 말 나오게 되면 선이 선이 관계라고 하면 유효이고 악이 악이 관계라고 하면 무효이며 선악 관계라면 취소 가능한데 예외적인 사항으로 선의 취득이나 또는 무능력자가 등장하게 되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지문 나오게 되면 끝에 결론을 읽어보고 그 결론을 토대로 해서 앞에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사례 문제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여튼 민법을 풀 때 지문 길다고 하면 끝에 결론부터 보고 앞에 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이다?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오락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등에는 오락실을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장소라고 하면 상황 변화 있다 없다. 상황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기초조사, 측량조사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는 다른 법률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한 경우라면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법이라 약칭하게 되는데 이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반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게 되는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등이라고 하면 특정 분야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비교하게 되면 개발법은 특별법의 성격 가집니다. 일반법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 이미 기초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고 그 기초를 실시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법률은 특별법의 성격 가지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는 한번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면 얘는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현 상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 상태 유지. 그래서 공법상 관리란 말 쓰게 되면 우리 관리지역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역은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목적은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따로 실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차량의 전폭이 보통 1.8m이고 그 길이가 4.5m 정도 되거든요. 이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는 도로라고 하면 그리고 사람도 걸어 다니고자 한다면 도로의 폭은 4m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1열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게 되면 도로의 폭은 6m인데 저 6m 도로까지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도로의 폭이 8m 이상일 때 차도 인도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도로의 폭이 12m라고 하면 왕복 4차선 도로에 차도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거든요. 그러면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이제 8m 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 얘는 왕복 2차선에 차도 인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만들어져봤자 뒷길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용도 지역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6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변의 땅은 그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왕복 8차선 도로가 어디 만들어진다는 것을 듣게 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대출 받아서라도 꼭 투자하겠습니다. 농경지 한가운데 왕복 6차선 정도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농경지가 과거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향후 도시로 바뀌거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땅입니다. 그래서 꼭 아는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과 일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면 가끔 잘 모르더라도 케이크도 생일날 한 번씩 딱딱 갖다 주시면서 그분은 사소한 정보라고 홀로 보낼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가 나한테는 귀중할 수 있거든요. 표정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줄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분이 없으신데 지금이라고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앞으로 이메일 그렇게 갖춰 나가십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이 개발이 아니라 관리 목적이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걔는 개발 사업하는 곳 아닙니다.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기초사 실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대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대지의 면적이 2% 미만이라고 하면 98% 이상의 대지에는 건물이 건축된 상태이고 이런 지역이라고 하면 천연기념물 서식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측량자료가 넘쳐납니다. 98%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할 때마다 측량 따로 했을 것이고 그런 자료가 넘쳐난다고 하면 기초사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상업지역과 그 연접한 지역에 위치했다고 하면 기초사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도심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지를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곳에는 이미 건물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올 7월 1일 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일몰제에 따라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땡동 변호사님께서 10년 전에 용산의 공원 용지를 40억 주고 구입하셨는데 작년 초에 용산구에서는 440억에 팔라고 제안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마 7월 1일 날 일몰제에 따라 공원 구역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그 공원은 한남 뉴타운과 인접한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800억에서 1000억 가치를 보이게 될 겁니다. 대신 서울시장께서 지난주에 발표하셨습니다. 일몰제에 따라 풀리는 공원을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지정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분은 잠을 못 자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 날 이루어질 일,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이거 만드는 것입니까? 안 만드는 것입니까? 안 만든다고 하면 조사 청약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사와 관련되어 6가지 생략 사유는 대타, 시비, 나, 도, 해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 확인하시면 1호부터 6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바로 위에 있는 1호부터 6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우리 사드 배치할 때 그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레이더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그래도 참외 잘 나오던데요. 성주 참외는 아, 그 당시에는 성주 참외 다 골아가지고 못 먹는다 그런 이야기 한번 생각 안 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줄치란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얘는 그냥 사드 배치와 관계된 이야기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지나십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1호부터 6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 대타 10이 나도 A죠. 그래서 우리 야구 싫어하더라도 올해 시험 볼 때까지만 대타라는 사람이 있고 등번호는 12번 이름은 나도해입니다. 강북 강백호도 외우는 한국인데 나도해도 외울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타 12 나도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기초사와 토지 적성 평가 시에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이발일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최근 적성평가 실시했다고 하면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3번,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부터 공업지역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4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부터 도시군 계획설 부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과거 우리 시험에는 4번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여기 생략과 관련되어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 평가가 존재하고 여기 토지 적성 평가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사업 가능한 땅인지 또는 농사 지어야 될 땅인지 조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적성 평가랍니다. 그래서 건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 사업이고 농경지를 이용하게 되면 비개발 사업하는데 그 개발 사업과 비개발 사업을 가능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토지 적성 평가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대타 12 나도해 6개에 해당되게 되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두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얘는 개발용지입니까? 비개발용지입니까? 잘 모릅니까? 개발용지입니다. 지금 적성평가는 잘 몰랐을 때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로 성공할지 아이돌로 성공할지 유연지만 되더라도 땡큐지 않습니까? 박세리도 괜찮고 자제분이 박세리나 유연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도 가능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상공으로 이미 용도지역이 결정되었다면 얘는 개발용지입니다. 개발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적성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은 개발용지다 비개발용지다 잘 모른다. 개발용지입니다. 잘 모를 때 토지적성평가 실시하는 것이지 확실한 경우에는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우리 동탄 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고 하남 유래 지구 들어본 적 있는데 걔는 아파트 개발하는 땅이거든요.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 확정된 땅이거든요. 적성평가할 필요 없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부지라면 학교나 도로 만드는 땅입니다. 개발 용지이거든요. 적성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적성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대타 10이 나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적성평가에 관한 내용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다시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정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기본계획의 기조사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겁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관리계획은 현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는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제하는 때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타 12 나도회에 해당되게 되면 기조사이건 적성평가이건 공통된 생략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광역토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경미한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경미한 변경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 제시하면서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걔는 틀린 것이고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정할 때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절차상의 생략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 공부하시면서 대상 공부한 다음에 절차 보셨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광시군이지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한이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하는 도시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를 기준으로 관리계획 생략하는 도시는 없고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도시는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두 번째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거나 결정하는 때 절차, 기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절차 생략 가능하고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는 생략하는 법 없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대타십이 나도에는 하실 거죠. 그리고 적성평가를 왜 하는지 이해되신 겁니다. 아, 잘 몰랐을 때.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적 상업지역, 공업지역처럼 이미 개발사업이 확정된 땅의 경우에는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5번 효과 찾으셨죠. 도시관리계획은 대상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이번에 청주에 뭐 국제사업 하나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청주에 국제사업 결정되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깝다 멀다. 멀면 멀고 가깝다고 생각하면 가까우실 텐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평택 인구가 안성 인구보다 작았거든요. 그래서 안성이 만약 15만 정도였다고 하면 평택 인구가 12만 정도였는데 그리고 어느 때는 평택군이라 불리웠던 그런 동네였는데 삼성 반도체에서 100조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만든다니까 1차 2차 밴드 회사까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인구 50만 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주에 국제사업으로 10조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는데 그 100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여기 1차 2차 3차 밴드 사업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 청주 인구도 최소한 10만 명에서 15만 명은 늘어날 도시이거든요.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가깝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모른다. 멀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래서 오창지구나 또는 오성지구라고 하는 곳이 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런 국제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대신 나주가 물 먹었죠. 대신 오늘 보니까 대통령께서 좋은 말 해주시던데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한 그거면 어디겠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 줄 생각해서 청주를 낙점 찍었네. 하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청주에 그걸 결정하겠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습니까? 관리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습니까? 관리계획에서.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지위입니다. 반면에 한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뭐 만들겠다. 그런 비전만 제시해 주는 것이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이번에 뭔가 만들겠다. 확정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인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 구속력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효력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따져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우선 교재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기억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법률 행위와 관련된 부대 사항으로서 기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일 불사니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시간에 내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와 관련되어서는 등기한 때 바로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여러 가지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사례 문제로 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민법 앞으로 10번 더 볼 거다. 10번만 더 보면 됩니다. 10번만 더 보시면 됩니다. 시간 내서라도 무조건 민법은 자주 보셔야만 전체 체계나 그리고 내용을 좀 숙제해서 문제 푸는 게 좀 쉬워지시거든요. 해석수가 많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민법에는 초일 불사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다음 날 효력 발생하게 되면 오늘 농림지역이었는데 내일 0시부터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세금 좀 덜 낼 목적으로 오늘 당장 매매 계약 체결하고 큰 돈 받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가치가 너무 심하게 바뀌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만약 얘가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형 도면 보니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관할 관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인데 이반권자가 관할하는 것은 딱 세 개였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것. 그 세 가지는 누가 한다? 이반권자가. 나머지는 관할 관청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이를 고시하는 자? 이반권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얘는 결정권자가 해야 되고 지형도면 작성은 이반권자가 하고 고시는 이반권자가 할 일 아니라고 하면 얘는 결정권자가 고시하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교재 보시면 위험은 지형도면과 관련되어 갑은 작성 사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고의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해야 한다. 작성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입안 추천했습니다.
관계 특광시군의 의견대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박스에 국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다면 관계 특광시군의 의견대로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국도 바로 밑에 입안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분은 입안권자지 않습니까?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도는 이때 국도는 결정권자 아니라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특광시군 원칙적 입안권자이고 국도 예외적인 입안권자이거든요. 그 입안권자가 지형 도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 작성하게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을 기재하면 그게 지형 도면이 되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와 지형도는 서로 다릅니다. 만약 지도를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곳에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도서관 개원 안 했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시기가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고3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지도분이 한 걸어서 한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겠다고 문을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 보니 하천이 하나 있고요.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 산이나 하천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 도면을 우리는 지형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지적도와 관계된 사항 공부하신 적 있죠. 그래서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필지의 토지를 표기한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도로 만들어지거나 학교 만들기로 했다고 하면 그 결정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뭐라 한다? 지형도면이라 표현합니다. 저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 입안권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4번 고시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들은 결정권자입니다. 원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 해당되는 시장 군수까지 결정권자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한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이들은 결정권자라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 중에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보시는데 바로 2번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의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기반설의 설치 정비에 관해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그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 작성하게 되면 결정권자인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 도의사가 승인한 지형 도면에 대해서는 도의사가 직접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위에 반가로 1번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지장 군수는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거나 지형 도면 승인한 경우 승인은 누가 했겠습니까? 도의사 승인했다고 하면 그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고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 제외한다 찾았습니까?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소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찾았습니다.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죠.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결정했다면
그에 관한 지정조정 작성하면 작성한 시장군수가 직접 고시하면 되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 도면은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한번 봐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형 도면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으로 결정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거든요. 그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누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특별히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은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승인한 도의사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주실 것은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은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하면 말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치가 어딘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도면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력 발생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건 기억하시고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일반권자.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권자 아니죠. 그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고 승인한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그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 게 일입니다. 여기 기득권 보호는 이미 획득한 권리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주시는데 내용 그대로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한 자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과 관계없이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신고할 의무도 없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니언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 추천했습니다.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를 계속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 공사 내용을 관할 특광시군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만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득권 보호라는 말 충분히 이해된다. 이미 획득한 권리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그리고 5대 광역시에 걸친 분양권 전매를 8월 달부터 전부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8월 달이면 전매 제한한다 안 한다. 요즘 나라에서 할 일 참 많으시거든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번에 뭐 40조 투자하고 하여튼 할 돈은 많이 필요한데 어디 나올 예산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8월 되기 전까지 빨리 거래해가지고 세금 많이 갖다 바쳐라 그런 이야기고 빨리 하라는 이야기지. 할 사람 빨리 해라. 그리고 되면 또 돈이 부족하면 아마 3개월 유예시키지 않을까. 괜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만 나라에 사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경제가 뒷받침 안 된다고 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노동법과 관련되어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번 많이 올리더라도 그 당시 경제가 뒷받침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올린 것이 경제가 안 받쳐주니까 시간당 만 원까지 지금 안 가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정권 잡을 때는 만 원까지 무조건 올린다고 생각했고 봤었는데 경제가 뒷받침돼야만 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냥 공갈포가 아니고 공갈포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이걸 봐주십시오. 이걸 봐주십시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미 분양권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분양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8월 이후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분양권 거래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8월 이후에 못한다는 것이지. 8월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기득권 보호를 잠깐 이해해 주셨다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공업 지역이었던 땅에 공장 건축하겠다고 건축 허가받고 공사 착수하고자 하는 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업 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 공장 계속 건축하겠습니까? 백지화시키고 상업용 건물 만들겠습니까? 상업용. 그래서 항상 상업지역에서 공업적으로 도시역에서 비도시역으로 용도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재산권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게 되면 항상 좋아하시는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고려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공사 착수한 자는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놓습니다. 다만 시가조정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을 때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3월 이내 특방시군에게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현재 시가조정구역은 전국에 없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존재하지만 시가조정구역은 현재 없거든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에 지정되어 있지 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도 시험거리가 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 시가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거든요.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일지라도 최소한 그 공사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해서 3월 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저 시가조정구역에 시작하는 단어는 시옷입니다. 소자 중에 사도 있겠지만 4개월 내에 신고하는 건 대한민국 없거든요. 그래서 시옷을 시작하는 숫자는 3이라 생각하고 허가, 신고, 승인 이런 이야기 있지만 그중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시가 조정구역 나오면 이 시옷자 생각하시면서 시옷과 관계된 숫자 3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인허가 주차는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 찾으셨죠? 그냥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설 추정수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되었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만? 도시군 계획설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설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추정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가 수립하는 것입니까? 이반권자가. 이제 다 되셨습니다. 이반권자가 쉽게 나오다 보니 다 되신 겁니다.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상 계획이라는 말 보시면서 얘는 돈에 관한 계획이지 땅에 관한 계획 아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놓습니다. 2년 전까지는 3개월이 아니라 2년 내 수립하던 것이 지금은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것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타당성 검토 찾으셨죠. 특별시장부터 분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얘가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상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법상 타상승 더하는 행정계획은 총 몇 개? 다섯 개.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법에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총 다섯 개 계획에서는 5년마다 타상승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정비법의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총 다섯 가지 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도를 두고 있고 그중에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기간 없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만 두고 있고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계획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은 이 타당성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당성도 하는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원칙적 위반권자인 북광시군이 타당성도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가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소립하는 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